네, 그 미국하고 EU 말고도 좀 캐나다에서도 지금 중국에 100% 관세 때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 우리 코너에서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주제가 글로벌 노차이나 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차이나. 그 말도 제가 만든 말이에요. 너무 많으셨어요. 글로벌 노차이나 존. 와. 제가 쓰는 말이에요. 야. 주로 이제 미국, EU 주로 관세 때리잖아요. 그 얘기고 최근에 이제 그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 관세 결정에 대한 초안을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낮춰졌어요. 그 7월 달 발표한 것보다는 한 0.5% 정도 그 낮춰진 중에서 최대 관세가 이제 36.5% 그러니까 이제 추가 관세니까 46.3% 관세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부 하향 조절했고 요 아직 협상 중이라서 최종 관세율은 좀 조정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대체로 이 정도고 기본 10%에서 27%에서 46.3%까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10월 말까지 이제 27개국 투표 거쳐서 관보에 게재하고서 향후에 5년간 시행이 되는데 원래는 이때 일단 임시 시행을 하고 그 1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시행되면 5년간 시행되는 건데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거는 이제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11월부터 원래는 지금 7월부터 바로 적용한 다음에 11월에 본격화되는 건데 이제 그게 유예가 됐고 BRD 17% GD 19.3% 여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EU 조세 협정률 21.3% 나오고 이런 게어아 이게 이거 여기가 지금 내가 잘못됐구나. 예,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수정하느라고 잘못됐고요. 그 테슬라가 이제 20.8% 내려졌더라고요. 9%로 이제 낮춰졌고, 그리고 비아드가 10.4에서 17%, 지리가 19.9에서 19.3,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40.6에서 31.3% 낮춰졌어요. 이게 이제 최종 관세가 이렇게 됐고, 나름 이제 그 뭐냐 방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세부 자료 그거였어요. 제가 내용을 보면 비아디도 한 군데가 아니라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네. 비아디 종류, 지리 쭉 이렇게 있고 상해 그룹 쭉 이렇게 있고요. 관련 기업 조사 협찬 기업들은 21.3% 쭉 있고 그외 모든 기업 협찬자는 36.3% 테슬라 9% 이렇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난 7월 달에 6월 달에 밀어내기에서 중국 전기차가 수출이 급증했다가 7월 달에 반토막 나거든요. 8월 달 통계 봐야 돼요. 그러네. 8, 9월 달 통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관세 영향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아직은 관세 적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7월부터 적용이 됐었으면 영향이 바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월 달 밀어내기 한것 때문에 7월 달에 이제 그 줄어든 건데 8, 9월 달 10월 달할 때까지는 최대 밀어내기 할것 같아서 그러면은 좀, 이게 그 10월 달까지는 중국 전기차 수출 EU 쪽으로는 괜찮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격 시행이 된다 그러면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BRD가 이관세로는요, 손실 나요. 마진이 안 남아요. 이관세로도 아직은. 그래서 BRD도 안 남는데 다른 데 남을 수 있나? 어려울걸요? 그리고 유럽에서 공장 짓는다? 언제죠? 그렇죠. 언제 돼서 언제 그 환경 맞춰가지고 원가 경쟁이 될까? 현지 인력 고용해서? 어려워요. 미국에서도 지금 중국판 수입품 관세에 대해서 최종 시행안 발표를 할 거고요. 이제 그 슈퍼 301조에 대해서 제재 관세에 따라서 이제 그 대중 관세 이제 올린 건 이제 최종안을 발표할 거고 전기차가 25에서 100% 배터리 및 배터리 부품이 7.5에서 25% 인상됐잖아요. 요거 이제 최종 될 겁니다. 그거고 일부 좀 인해할지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을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만약에 인해하게 되면은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인상하게 되면은 뭐 기업들은 부담 기업 커지게 될 건데 인하는 좀 어렵지 않나? 공화당이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제그 전기차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관련 제조 업체들은 관세를 좀 인하해달라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지금 대중관세 뭐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 멕시코 쪽도 올리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멕시코로 비아디가 우회를 할수 있잖아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멕시코도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 캐나다 아까 말씀하셨죠? 캐나다가 이제 그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 부과한 것들이 미국과 동조를 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리고 10월 1일부터 부과 예정이라면 되게 빨라요. 그리고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25% 관세를 10월 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인데
지금 그 캐나다에서 판매된 중국산 전기차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테슬라 전기차가 유일해요. 모델은 두 개 정도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깎아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EU에서 효과를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처럼 낮춰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지금 공식 요청을 하는 거고 지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직 그 캐나다 정부와 접촉을 하진 않았다는데 일단 깎아달라고 일단은 요청을 했다라고 그 캐나다 정부 소식통이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지금 이제 20.8에서 9% 낮췄으니까 이것도 좀 낮추려고 하지 않을까? 100%면 거의 뭐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볼 거고 지금 얘기하는 게 모델 3 전기 세단과 모델 Y 크로스오버로 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로 보고 있고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금 이 캐나다형이 수출하려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네. 다른 데서 네. 생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모델 3Y 수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게 지금 그러면은 캐나다 막히고 미국 막 북미는 다 막혔다고 봐야죠. EU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글로벌 왕따 당하고 있는 게 맞죠. 테슬라가 일단 타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주가 빠졌던 거예요. 아유. 이것 때문에. 그 1분기 이후에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네.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네. 기사가 있는 걸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올해 1분기 자료더라고요. 배터리 3사 보면 CATL이 이제 그 올해 1분기 때 점유율 35% 그리고 LG 엔솔루션이 31% 엔솔 꽤 줄었죠, 확실히. 네. CATL이 좀 늘어났고 SDI 3% SK온 10% 이게 문제의 그 페라시스 파라시스가 네. 여기에요. 3% 이게 다 거의 다 벤츠 물량이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BYD도 조금 있고, 그러니까 BYD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 배터리 물량 적어요. 거기다 전기차 내재 물량이라서 그러면 제가 여기 업체들 중에서 파나소닉이 지금 완전히 급감했어요. 엄청 줄더라고요. 분기로 네. 계속 20% 넘게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네, 1%밖에 안 되고요. 네. 이게 22년부터 급감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파나소닉이 일본 업체 줄어든 것만큼 중국 업체가 치고 돌아가는 모양이고 우리도 약간 줄어든 그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줄여가지고 중국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줄었지만은 72%까지 갔던 게 좀 줄었지만은 이게 합치면 얼마예요? 50%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70%대에서 50%까지 줄었지만은 파라소닉은 20% 거의 너무 30% 가까이 됐던 게 확 줄은 거거든요. 그게 다 중국에서 뺏겼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그 울트라 하이니켈 쪽 개발 실패하면서 그 점유율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뺏긴 거고요. 일단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이런 애들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다 저가 전기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배터리만 수출할 수는 없으니까 그 보조금을 왕창 받아가지고 전기차 자체를 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수출을 하게 되는데 못 모르고 많이 산 것 같아요. 예.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보통 이제 그 SN 리서치에서 맞아요. 예. 요 그 출하량 가지고 점유율을 예. 하거든요. 저 매출 안 보여줘요. 이게 예. 진짜 좋은 자료인데. 예. 그래서 이게 23년 기준 자료야. 23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CATL이 매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점유율 5% 정도 줄어들어요. 엔솔은 한 2-3% 예. 보통 2% 정도 올라가고 BYD는 예. 줄어드네요. 5.6% 5% 줄어들죠. 네. SDI는 여기서 2% 올라가죠. SK온도 한 1% 정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평균 2% 정도는 국내 업체들이 올라가는데 특히 이제 엔솔은 거의 다 그 정도 올라가게 돼 있어. 근데 이제 국유 업체 점유율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항상 같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로 항상 중국 유리한 자료를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참고 자료로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요거 그 이런 당연히 그러면 이런 중국도 막 그 미국도 맞고 캐나다 맞고 유럽도 맞고 하게 되다 보면은 아까 요 그 특히 유럽에서 점유율이 떨어졌었잖아요. 이게 엔솔이 그래서 폴라드 공장 가동률이 지금 50% 미만 떨어졌어요. 40%대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특히 근데 또 SDI랑 SK온도 지금 그 유럽 쪽 공장이 있기 때문에 가동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런 그 중국산 전기차 특히 전기차에 대해서 막을 이런 관세가 좀 뭐 필수적인 것 같다. 네. 당연히 우리 쪽 그 K배터리의 점유율이 이제 회복이 될 건데 아마 회복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다 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파라손이라든가 그 ASE를 뺀 나머지에서 거의 한 7% 이상의 점유를 할 것이고 유럽 쪽도 지금 가동률 그 점유율 떨어졌던 것들이 반등 나오고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K배터리 인사이드. 제가 이 말도 만들었는데. No. 케이배터리 이제 자동차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배터리 브랜드도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케이배터리가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래. 그러면은 케이배터리 인사이드 시대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이죠. 인텔의 인사이드처럼. 네.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25년부터가 이제 본 게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배터리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응가식방 구독자분들한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 뭐 다 말씀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지금 그 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이면 이제 네. 대형 주주 위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1년째 힘드신 거고 또 하나가 종목 교체를 하셨는데 6월 중순부터 하신 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팔아가지고 중소형주를 샀는데 예를 들면 SKC를 5월달에 했었으면 11만 원, 12만 원 샀을 텐데 지금도 뭐 생일에 빠졌지만 손실 아닐 텐데 수익차가 했을 수도 있겠고 20만 원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6월 중순에 샀으면 17만 원, 18만 원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선대 소장님이 SKC 많이 말씀하셔서 네. 말씀하셨던 게 작년에 7만 원, 8만 원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종목 교체도 5월 달에 주로 얘기해서 그때 11만 원, 1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늦게 본 사람 분들이 6월 중순에 SKC 20만 원 찍고 조정원데 거의 17만, 18만 원 에코프로 BM 팔고선 그렇게 사 사람들이 있으시다 막 인증글만 올리시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고서 팔아야 될 자리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문제인데. 그런 분들도 지금 다 기다려야겠죠. 지금은 쉽게 종목 뭐 이것저것 막 포트 교체하실 타이밍이 아니고요. 갖고 있는 거 뭐 스몰캡이면 스몰캡, 대형주면 대형주 있는 그대로 일단 기다리셔야 되는 게 다 같이 반등이 나올 거예요. 대형주 먼저 나오고 스몰캡 따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이대로 갈지 뭐 종목을 압축할지 펼칠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셔도 되지 않아요.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지 마셔라. 이게 핵심입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그 전고점은 회복될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못해요.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네, 얼마 이거 안 돼 때문에 그 여기 방송 출연 정지돼요. 네네네. 그 장시간 동안 2차전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주신 이창원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